한국 학교 급식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히나 한국 학교의 급식은 해외 각국의 영양사들도 인정할 정도의 엄청난 퀄리티를 자랑하며 수많은 외국인 학생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국의 유치원 아이들의 식단 사진이 올라오면서 아동학대라며 인권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국 유치원 아이들의 일부 학부모들은 유치원 식사가 때로는 너무 맵지 않냐며 아동학대라고 인권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했다. 하지만 기각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사진 몇 장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댓글을 살펴보면 한 미국인은 이것이 인권침해라면 미국 학교 급식은 대체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애 아이들이 먹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심지어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는 식사 사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유치원생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한다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보통 유아기의 어린이들에게는 어른들이 먹는 빨간 매운맛은 해롭습니다. 때문에 간을 약하게 하고 연한 색을 띠고 전혀 맵지 않은 재료들로 요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어른들이 보기에는 특히 학부모가 보기에는 다소 매워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부모들이 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소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초등학생에게는 고춧가루를 뿌린 콩나물 무침이 제공되면 유치원생에게는 고춧가루를 빼서 나가는 방식으로 구분된다라고 말했고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이 문제를 기각했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아닐 수 있지만 외국인들의 눈에는 그런 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영상 앞에서 보여드린 외국인의 반응처럼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 학교의 급식 행태와 비교하면서 한국 급식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맛있어 보인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식의 반응을 보여주기 일쑤였는데요. 실제로 커뮤니티에 작성된 외국인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자면 이것이 인권침해라면 나는 당신이 미국에서 학교 급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학교 급식이란 말입니까? 저 아이들을 미국 학교에 보내면 부모님은 잔뜩 화가 날 것입니다. 적어도 미국의 학교가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먹을 수 있는 음식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 미국 공립학교 점심 식사 사진을 찍고 결과를 기다려보겠습니다. 미국 공립학교 급식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얻는 똥보다 낫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고등학교 선배로서 고맙습니다 등 한국 학교 급식이 너무 부럽다며 욕을 써가면서 부러워하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외국인들이 한국 학교 급식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어이없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건 다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 학생들이 먹는 급식과 한국 학생들이 먹는 급식의 퀄리티 차이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 학생들은 어떻게 먹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웨덴 급식입니다. 감자와 채소류 그리고 크래커와 음료가 전부입니다. 다음은 싱가포르입니다. 면요리와 데치냐체 및 볶음 종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급식은 평소에도 파스타와 리조또 그리고 샐러드 위주라고 합니다. 다음은 프랑스인데 치즈케이크 한 덩이와 감자튀김 산더미 그리고 빵과 홍합, 오렌지, 자몽 등을 줍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식사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네요. 이어서 필리핀인데 고기와 카레, 밥이 전부입니다. 심지어 필리핀은 애초에 급식을 잘하지 않는 나라이며 매점에서 사 먹거나 도시락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미국인데요. 도대체 미국인들은 얼마나 맛이 없고 영양가 없는 식사를 하고 있어 그렇게 최악이라고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학교 급식입니다. 어린이들이 먹는 급식인데 피자와 샐러드, 푸딩과 과일 몇 조각이 전부입니다. 언뜻 보기에 맛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식사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사진들을 보니 외국인들이 왜 그렇게까지 한국 급식을 부러워하는지 알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 여학생 유튜버가 올린 한국 학교 급식 영상이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난리도 아닌데요. 해당 영상을 찍어 올린 유튜버는 퀸이라는 여성으로 한국에서 태어난 혼혈인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찍어 올린 영상은 모두 두 편으로 약 500만 회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 조회수를 자랑했는데요. 그녀가 찍어 올린 영상은 외국인들이 놀라기 충분했습니다.
먼저 요일별로 임의 식단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영양량 표시 및 식재료의 원산지, 그리고 영양정보 등이 적힌 용지가 프린트되어 한눈에 봐도 믿을 만한 식단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장갑 위에 비닐 장갑, 그리고 마스크와 모자까지 착용한 영양사 및 조리사분들께서 적당한 양을 조절해 배식하고 그녀가 받아온 급식 메뉴는 밥과 사골국, 그리고 미트볼과 파무침, 그리고 후식으로 먹을 마카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뜻 봐도 충분히 비주얼과 맛, 그리고 영양까지 잡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식단 역시 밥과 수제비와 청포묵과 오이소박이, 데리야끼 치킨 등 매우 알찬 식단을 선보였습니다. 또 다음날이 된 수요일 역시 밥과 미니 우동, 샐러드와 치즈 돈가스, 진미채가 나오며 영상을 보는 외국인들이 군침 돌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도 학교 급식의 퀄리티는 똑같이 계속됐습니다. 비록 어린 친구들의 입맛을 도둑에 만드는 음식은 없을지라도 이렇게 영양가가 듬뿍 담긴 식단으로 식판은 가득했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외국인들은 이렇게 알차게 나오는 한국 학교 급식에 비록 맵고 짜고 한국 부모님들의 반발도 생기지만 한국처럼만 해달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한국 학교 급식을 본 외국인들의 반응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봤는데 음식이 너무 매워서 먹지 못하고 집에 가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렇지만 부러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진짜 매운지 어떻게 확인해? 이미지를 핥아서라도 확인해야 하는 건가? 내 눈에는 그냥 맛있어 보일 뿐인데 말이야. 일본에서 만든 핥을 수 있는 TV로 한번 확인해봐. 난 정말 어이가 없었어. TV를 보다가 혀로 핥아서 맛을 느낄 수 있는 TV가 일본에 있다고 하더라고. 음식이 맵다고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진만으로 얼마나 매운지 확인도 불가능하고 말이죠. 또한 매운 건 주관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누군가에겐 매운 음식이 누구에게는 맵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 빨갛게 보이는 한국 음식은 붉은 고추가 들어간 거니까 분명히 매운 음식이긴 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맵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잠깐 저게 유치원 급식이란 말입니까? 저 아이들을 미국으로 보내보세요. 그 부모들이 과연 뭐라고 할지가 너무 궁금하네요. 아이들도 한국인이잖아. 매운 음식에 익숙해져야 하는 거 아니야? 내 말은 미국의 이상한 고기를 먹어보면 저런 불평은 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오히려 한국 아이들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부모님들과 국가에서 아이들의 급식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다른 것보다 그런 점이 제게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유치원생이니까 이해는 하지만 미국에선 저런 음식이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미국은 음식에 향신료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 나오니까 옵션을 주는 대신에 질을 확 낮춰버렸는데 말입니다. 솔직히 사진으로는 얼마나 매운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뭐 진짜로 매울 수 있겠지만 말이야. 특히 저 빨갛게 달아 오른 수프는 무슨 요리야? 내가 다 먹고 싶어진다. 육개장이랑 김치찌개는 좀 매울 수 있겠네요. 하지만 나머지 음식은 평범해 보입니다. 그냥 입맛에 맞지 않아 안 먹은 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